2018년 교양축제 디스커버 KU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십시오.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정남입니다. 박수. 네. 여기 대부분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죠. 우리 수업 안 듣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이 맞네. 예. 제가 이 최대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업이 조금 조금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최대한 쉽게 오늘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그 수업을 안 들어온 친구들 때문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아세안 문제 연구소 교수고 전공은 중국 정치입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조금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 중국 뭐 얘기 안 보도 하고 국내 정치도 하고 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체제 전환기 중국의 정치와 사회라는 과목을 가지고 고려대학교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기로 한 이 수업은 우리 수업의 한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제가 이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최고 지도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최고 지도자라는 말하고 두 번째는 결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고 지도자라 그러면 한 명, 즉 시진핑 당 총서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는 사실은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하고 근데 사실은 중앙위원까지 포괄하는 영도 집단 전체를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 영도 집단 전체로 얘기를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이 수업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알게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통 한국에서는 한국의 최고 지도자는 어떻게 선출되는가 이런 표현을 쓰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표현을 안 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라는 과정이 없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된다고 표현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외에 다양한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결정 방식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잘 뽑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간단하게 중국의 왜 최고 지도자에서 이렇게 당을 주목하는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의 정치 체제를 뭐 권위주의 체제니 전체주의 체제니 뭐 다양한 설명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당국가 체제로 설명을 했어요. 왜 당국가 체제로 설명을 했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 단일 정당과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즉, 이 공산당이라는 단일 정당과 국가 권력이 하나로 통합되어 구성되고 있다고 해서 이걸 당국가 체제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정당이라는 것이 전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 정치 권력, 정치 시스템 전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면은 이 중국에서는 전체로서 정당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결국은 전체로서 정당이 국가와 동일시되는 행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당 이론가로 유명한 사르토리라는 사람은 이 단일 정당은 하나의 국가의 복제본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단국가 체제는 결국은 단일 정당과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어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 정치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러면 중국은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뭐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서구에서 정당은 국가가 건설되고 나서 선거제도가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제도적 산물이라면은, 중국은 이 공산당이 신해혁명 이후에 이 청나라가 해체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련의 민주공화대의 시도들이 실패하면서 나온, 그러니까 기존 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해서 이 만들어진 체제라는 거죠. 즉 중국의 1949년 신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서 수립된 국가 체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중국은 공산당이, 예, 그러니까 49년에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그러니까 59년에 사회주의 헌법이 선포되고, 그 아니 그 이 헌법이 선포되고 56년에 사회주의 개조로 완전 그 개조가 완성되고 나서, 그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당국가 체제를 구성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그려놓은 것을 스캔해서 집어넣어서 흐릿하긴 한데, 중국 중공 중량, 중국 공산당 중앙이 있고요. 당은 있어요. 이게 당 조직이 이제 쭉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인되는 이 전국 인민 대표대회를 말해요. 우리로 치면은 국회 같은 거죠. 그죠? 이 전국 인민 대표대회는 헌법상으로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회가 있는데, 이 중간에 국무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국무원 옆에 사법부도 있어. 법원이나 검찰원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왜 안 보이지? 자, 이렇게 있는데 중공 중량이라는 당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인민 대표대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라인이 하나를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와 당과 국가가 하나로 중공 중량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 당 국가 체제를 통합돼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당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무시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 당이 전국인민대표대와 국무원을 통제하는 하나의 조직적 방식 중에 하나가 당 조직이 이제 옆에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하면, 중국 공산당은 이익을 표출하고 정책을 이끄는 집권당. 이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하는 일반적인 역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익 집단 간의 충돌을 조율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결의를 통과시키며 정부 구성원을 임명하는 대의 역할, 이건 이제 일종의 의회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집권당 역할, 의회 역할을 하고, 또 한편으로 대의 기관과 집권당의 의지를 구체화하고 행정 사항을 관리하는 행정의 역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당의 역할, 그다음에 대의 기관 역할, 정부 역할을 전부 다 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민대표대회가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이에요. 전국인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중국 헌법상의 최고 권력 기관은 공산당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민대표대회, 입법 감독, 이렇게 행정에 대한 감독, 인사, 주요 의사결정, 헌법 개정 같은 이런 것들이 인민대표대회가 다 결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정치 과정에서 인민대표대회 역할을 들여다보면은 그냥 당의 의지를 국가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양에서는 한때 중국의 인민대표대회를 고무도장이라 그랬어요. 그냥 당에서 안건을 제기하면 탕탕탕탕 찍어주는, 무조건 통과시키는 고무도장이다. 지금까지 인민대표대회가 당이 결정한 정책 노선이나 인사 결정이나 이런 것을 거부해서 부결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도. 계획 개방 이후에도. 그런 점에서 어땠다? 형식적 절차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당이 이제 핵심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은 종적, 행적 양 측면에서 권력을 집중하여 그 당국가 체제를 형성해서 강력한 통치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당국가 체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왜 공산당 권력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형성된, 그러면은 이런 최고 권력 기관인 공산당은 어떤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죠.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는, 여러분 중국의 전체 공산당원이, 이거는 약 대략 어림치로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2017년 정도 통계칠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이제 8,875만 명.
그러니까 8,800만 명. 그러니까 9천만 명이 안 되고 8,500만 명이 넘는 당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 간 합쳐도 인구가 7,500만, 8천만 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14억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천만 명 이상의 공산당원들이 사회 모든 각 부분에 다 세포처럼 파견돼서 공산당의 노선과 입장을 관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대표대회, 이거는 공산당 이 8,800만 명 이상의 당원회에서 전국 단위로 대표를 뽑아서 5년에 한 번씩 전국대표대회를 하죠. 얼마 전에 19차 당대회를 했죠. 그죠? 우리도 30기 국회의원, 29기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이 우리도 기수를 나누듯이 중국도 당대표대회가 이제 기수를 나눠주죠.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18차 당대회, 18기에 당 총서기가 돼서 지금은 이제 19기가 돼서 다시 연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국대표대회 대표가 이제 선출이 돼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 5년에 한 번 걸로 당대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국대표대회가 5년에 한 번 한 사이에 이 휴게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중앙위원회가 있어요. 이 중앙위원회가 이제 중앙위원회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당대 결정을 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두 번 더 추가해서 대략 한 해기 동안 1기 당대 기간 동안 중앙위원회는 대략 한 6번 정도, 보통 뭐 많이 하기도 하는데 대략 한 6번 정도 내지 7번 정도 하는 게 관례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위원회 위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상위 조직으로 정치국원이 있어요. 25명으로 된. 그 다음에 이 정치국원 중에 다시 또 상무위원 7명을 나누고요. 또 7명 중에서 당총서기 하나 이렇게 돼서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의 집단지도 체제라고 얘기하면은 이 7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7명에는 당총서기도 포함되어 있죠. 이 7명이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의한 집단지도 체제가 되고 있다. 근데 이 7명은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당 서열이. 그러니까 시진핑 1등, 리크치앙이 2등 이런 식으로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명은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25명인데 이거는 순서가 정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이 나이나 이렇게 경력 이런 걸로 해서 암묵적인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고 지도자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예, 최고 지도자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정치국 상무위원하고 정치국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넓혀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범위를 넓히면은 여기서 이 중앙위원, 후보위원까지 넓혀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중앙위원, 후보위원까지를 국가급 지도자라 그래요. 그걸 좀 더 안 되죠. 레이저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기계를 잘 못 알아서 보시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중앙조직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당의 핵심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당의 실질적인 일을 정치국 상무위원이 리더하고 이제 실무적인 역할은 서기처가 하는 건데 이 서기처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정치국은 상무위원이 모든 실질적인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쉽게 접근하려고요. 중국 공산당 엘리트 직군을 그러니까 대략 한 급, 그러니까 국가급, 성부급, 이게 직급, 우리로 하면 국장급이에요. 그 다음에 현처급, 과장급, 향과급,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급도 이 정부라 그러면 정국가급, 부국가급, 그러니까 정성급, 그 부성급 이렇게 나눠요. 여기서 말하는 성부급은 이 부는 우리 교육부, 뭐 문화부처럼 장관급을 말해요. 여기가 장관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주로 이제 이 국장급이나 뭐 차관보 정도 이 급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장 그 밑에 급을 이렇게 대략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성부급 이상 그러니까 어떤 성부급 일부도 포함되고 또 포함 안 되게 돼요. 성부급 이상을 통치 엘리트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 국장급부터를 일반적으로 관리 엘리트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정치 지도자, 통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장관급 이상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요직은 이런 국가급 지도자예요. 국가급 정직, 국가급 부직. 자,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총리 부총리 할처럼 그 부국가급, 정국가급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국가급 정직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있잖아요. 그죠?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인민대표대 상무위원회 원장, 국무원 총리, 국가부주석, 그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회 2. 그러니까 주로 이 국가급 정직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가부주석이 지금 중국의 왕치산이라는 국가부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아니죠. 시진핑하고 굉장히 친한데 원래 그 임기가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19차 당대에서 물러났는데 그 인민대표대를 통해 다시 국가부주석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국가급 지도자로 등장하네. 그래서 왕치산에 등장을 놓고 이렇게 정치 그 권력 승계의 제도적 기제가 이렇게 망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국가급 정직이고요. 그다음에 국가급 부직은 이제 중앙 정치국 의원 후보위원 정치국 대략 200 한 몇 명 되죠. 후보위원은 100 한 3, 40명 되니까 한 300 몇 명이 되고요. 중앙 기울 검사위원회 이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일종의 감사원 같은 거예요. 감사원. 그다음에 이제 중앙 서기처 서기는 뭐라고 얘기할까? 저기 민주당 사무국장 뭐 이런 거 있죠. 당의 실질적인 조직이나 인사 이런 거 운영하는 거고요. 전국 인민대표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부의장.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국회 부의장이고요. 국무원 부총리는 우리도 이제 부총리 있잖아요. 그렇죠? 부총리. 국무위원, 최고인민검찰원. 이거는 이제 예, 최고인민검찰원 이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그 대검찰청 뭐 이렇게 해당되고 최고인민 그 법원은 이제 법원에 해당되고요. 전국 정협 부주석. 정협은 이게 중국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치 제도인데 일종의 통일 전선 조직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 3월 달에 중국은 전국 인민 대표대회와 이 전국 정협이라는 두 대회가 열리는데 전국 정협은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닌 이른바 이 민주당파 대략 중국이 한 8개 정도의 민주당파라는 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논의해서 그것을 모아서 당에 건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자문 조직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국가급 정직과 국가급 부직 이거를 이제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여기 보면은 아까 어디 갔지? 이 표에서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다 이 국가급 그죠? 국가급 지도자에 들어가는 거죠. 당 중앙 후보위원이죠. 여기 위에가 주로 이제 국가급 정직은 상무위원 선에서 많이 잘려지고 그죠? 요 밑에가 이제 이 부국가급 직위로 일반적으로 나눠지죠. 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하면은 시진핑이 잘 안 오고 리커치형이나 옛날에는 원자빠오가 많이 왔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나가고 일본도 총리가 오는데 왜 중국은 이 시진핑이 안 오고 이 총리가 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이게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이 당 총석이나 국가 주석이나 전인재 상무이나 국무원 총리나 이런 사람들도 이 거의 이렇게 국가 원수급의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 뭐 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조직으로 보면은 중앙정치국 여기 보면 이제 이 하살표는 권력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밑으로 이렇게 이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실질적인 리더십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치국을 이렇게 영향력이 내려가고 중앙정치국 밑에 중앙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전국 대표대회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공중량 서기처는 실질적인 실무, 뭐 조직이나 인사, 돈 이런 거 관리하는 데 있죠. 우리도 이 어느 조직이든지 이 조직, 인사, 돈 이런 거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공중량위원회 각 부서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 그러니까 당이 국가 권력이 복잡한이라 그랬잖아요. 중국 공산당에도 보면 대외연락부가 있어요. 대외연락부는 뭐 하면은 국가 권력으로 치면은 외교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선전부가 있어요. 그 우리로 치면은 문화체신부 뭐 이런 역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조직부 이런 각 부서가 있어요, 당내에도. 근데 그 사람들도 대략 보면은 각 부서는 장관급 대우를 받아요. 그 중국은 성부급 하면 이제 일종의 장관급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만 해도 몇백 명이 돼요. 자, 그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이거는 이제 군사권을 담당하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진핑이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죠. 자, 이렇게 권력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봤지만은 국가급, 부국급을 나누고 제가 이제 정치국 상무의 7명을 얘기했잖아요. 중국은 이제 바로 이게 시진핑 혼자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 그죠?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죠. 대통령 중심에는 대통령 1인한테 권력이 지나치게 많이 집중된 뭐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했는데 우리는 말 나오고 그렇긴 하죠. 근데 중국은 이게 1인이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라는 거예요. 집단지도체제. 자, 집단지도체제가 뭐냐면은 다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으로 구성됐다 그랬죠. 상무위원회와 그 집단 영도 메커니즘을 집단지도체제라고 그러는데 이 영도 집단이, 영도 개인이 아니라 영도 집단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당과 국가에 대해 집단적 영도를 진행하는 게 집단지도체제라는 거예요. 그게 보면은 정치국 상무위원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7명이라고 그랬죠. 당과 국가의 서로 다른 영도 기구를 분담해서 대표하고 업무 분담을 하면서 협조하고 협력하는 집단 영도제다. 자, 그러면은 시진핑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가 주석, 당 총석이 중앙군사위원 주석을 하고 있죠. 리커치앙은 국무원 총리로서 내치를 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리짠수는 전국인민대표대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하고 있고, 또 뭐죠? 왕량인가? 왕량은 또 뭐 전국 정협 주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우닝은 당내 이론 선전 이런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오러지라는 정치국 상무위원은 이 기울검사위원회를 담당하고, 이렇게 다 나름 역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 이제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분담하고 협조하는 영도 집단 체제다. 뭐 이렇게. 예. 예. 그럼 이제 왜 중국은 이 영도 집단 체제를 만들었느냐? 왜 1인 지도 체제가 아니라? 근데 그 출발점은 사실은 1953년에 스탈린이 중국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 정치 시스템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소련 부분을 상당 부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근데 스탈린이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스탈린이 쭉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가 50년대 초반에 스탈린이 죽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렇게 종신제 장기집권을 한 거잖아요. 그죠? 스탈린이 죽고 나서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후르시초프라는 지도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후르시초프가 등장을 해서 스탈린 격하 운동을, 스�alin을 비판하면서 스탈린 해왔던 정책 전반을 막 비판하면서 당내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일어나고 이런 일련의 그 정치 혼란 상황을 보면서 마오쩌둥이 그러니까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그 안에 그러니까 젊은 지도자와 나이든 지도자를 고루고루 좀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해서 이렇게 특정 지도자가 죽고 나더라도 이렇게 계속 그 정책이 안정적으로 혼란 없이 희속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면서 이제 권력 승계, 중국식 집단 지도 체제와 집단 권력 승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5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이 계획 개방 이전에도 이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려는 일련의 시도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대혁명 이나 이제 정치적 혼란 상황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1인 지도 체제. 그러니까 마오쩌둥 1인 독재 체제가 되고 마오쩌둥이 그 자기 개인의 후계자를 지정하는 형태로 이제 문제가 풀리면서 실제로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여러 사람을 지정했어요. 지명했어요. 처음에는 류사오치를 지명했는데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숙청될 거죠. 그 다음에 림비아오라는 사람을 지목을 했는데 그 양반은 쿠데타 혐의를 이제 쓰고 소련으로 도망가다가 비행기가 추락돼서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왕홍은이라는 젊은 사람을 끌어올렸는데 역시 이제 실각하고 맨 마지막에 마오쩌둥이 죽기 몇 년 전에 이제 호남성에 있는 지방 지도자인 화국봉, 즉 호구어펑이라는 사람을 이제 끌어올려서 지도자로 삼았는데 호구어펑이라는 이분은
1978년도에 이제 덩샤오핑이 등장하고 계획개방 정책으로 노산 전환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정치 리더 그룹에서 서서히 이제 사라져가는 과정을 겪죠. 근데 이제 주로 이 시기에는 집단 지도 체제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1인 지도 체제, 그다음에 그 1인의 지도자의 뒤를 이은 후계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권력 승계라는 게 고민됐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획개방 정책이 시작되고 1978년도에 이제 이른바 이제 11차 당대 3차 중앙위원회에서 계획개방 정책으로의 노선 전환이 결정됐다 그러죠. 그죠? 이 11차 11기 3중전에 계획개방 정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덩샤오핑은 집단 지도 체제와 집단적 권력 승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국이 정치적 안정화를 이끌어내고 경제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덩샤오핑이 집단 지도 체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화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재밌는 거는 덩샤오핑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작동을 못했어요, 제대로. 왜냐하면은 실제로 덩샤오핑은 본인은 당 총석이나 이런 어떤 그 국가 주석이나 이런 자리에 없었지만은 장쩌민이 당시에 90년대 이후에는 국가 주석이고 당 총석이었지만은 이 막후 지도자로서 장쩌민보다 더 막강한 헤게모니를 쥐고 권력을 행사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행정적 급별 직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 내용이 일치가 안 된,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가 제도화가 안 된 것을 반영하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덩샤오핑이 죽고 나니까 덩샤오핑에 맞먹는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강력한 위대한 영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제도의 구성과 정치 과정, 그 다음에 이 권력 승계, 이런 과정들이 일정한 규칙이나 룰을 통해서 제도화되는 길로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어떤 그 이 다수의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어쨌든 90년대 이후로 이제 서서히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제도화되고 집단적 권력 승계가 제도화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집단 지도 체제가 제도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집단적 권력 승계인데, 이 집단적 권력 승계를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집단적 업무 승계 제도라는 거예요. 집단적 권력 승계 제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특정한 후임자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당의 새로운 영도 집단을 선발한다는 거죠. 영도 집단. 그러니까 당 국가의 영도 권력을 다음 임기의 영도 집단으로 안정적으로 임기하는 과정. 이게 집단적 업무 승계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국가급 지도자,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원, 중앙위원,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후보위원, 이 그룹 전체가 선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국 상무위원만 선계되는 게 아니라 여기 봅시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이제 최고 권력 기관인 상무위원회에 국한되지 않고, 그러니까 중앙정치국위원회 있죠.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 등 세 차원의 집단적 권력 승계가 한꺼번에 다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10년 단위로 봅시다. 더 이제 조금 더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집단적 권력 승계 또 두 번째 특징이 계단식 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러면은 이 몇백 명이 막 한꺼번에 쫙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번갈아 업무를 맡으면 회기마다 일부 구성원을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하원의원은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되지만 상원의원은 보니까 대략 3분의 1씩, 임기가 6년인데 2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되도록 해서 3분의 1씩 교체돼 가잖아요. 여기도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몰아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넣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물러가면 또 젊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계단식 어떤 그 교체 방식들을 제도화시켜서 조직의 소장화, 이렇게 이 연경화, 소장화, 뭐 이렇게 노령화를 막는 그런 어떤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스스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 강점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집단적 업무 승계 제도가
낙하산 인사. 우리 요즘 낙하산 인사 신문에 많이 나오죠, 그죠? 낙하산 인사나 고속 성장이 아니라 뭐 별로 경험도 없고 이상 뭐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쫙 나고 리더로 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간 훈련과 심사라는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권력이 교체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정치적 훈련 이거는 뭐 나중에 뒤에 할 거니까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장기간 훈련과 고속 승진이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이 권력 교체 방식으로서 집단적 권력 승계가 이렇게 굉장히 장점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단적 권력 승계가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권력 승계가 일어나는가를 이제 봅시다. 그 첫 번째가 집단적 권력 승계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뭐 권력 승계를 하려면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죠, 그죠? 5년 있고 나면 이제 국민 직선제를 통해서 뭐 정당에서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해서 다시 이제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지금 이거를 뭐 중임제로 하냐, 내각제로 하냐, 아니면은 뭐 이원 집정제로 하냐, 헌법 개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형태의 이제 권력 승계의 제도와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권력 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뭘까? 크게 이제 세 가지 법이나 제도 혹은 관행.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국의 그 최고 지도자의 권력 승계 과정은 너무나 이 제도화가 안 돼가지고요. 블랙박스 안에 이게 감춰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제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이나 제도로 있는 것 또 하나는 그나마 관행으로라도 쭉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법이나 제도 혹은 관행을 통해서 이제 실현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큰 어떤 법이나 제도 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서방이나 이제 한국 내 중국 전문가들이 비교적 지난 20년간 중국의 집단적 권력 승계는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낮은 수준이지만은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고 현재 일정한 제도화의 성과들을 냈다라고 이제 보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이제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게 우리 신문에 보면 일반적인 평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제도적 장치냐? 첫 번째 이 간부, 당 간부, 고위직 간부 퇴직제가 제도화돼 있어요. 그 대략 보면은 1982년도에 이제 이거는 이 법은 아니에요. 이 중공 중량 노간부 퇴직 제도에 대한 결정. 이거는 당내 결정이에요. 일종의 이게 당장행도 아니고 이게 법안은 아니지만은 당내 결정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관례화시킨 거예요. 성부급, 성부급이라 그러면 일종의 성장, 뭐 부성장, 성석이, 성부석이. 그다음에 애교부장, 뭐 이게 뭐죠? 뭐 재정부장 같은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민정부장 이런 것처럼 장관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급 정직은 장관급이고 장관급 무직은 뭐겠어요? 차관급이겠죠. 그죠? 자, 장관급은 65세를 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장관급은 60세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02년도와 2007년도를 거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도 정치국 상무위원 나이 제한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칠상팔하. 이게 뭐냐면은 19차 당대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려면은 19차 당대가 개최되는 1917년도에 나이가 67살이 되면까지는 선출될 수 있어요. 근데 68살이 되면은 물러나야 돼요. 근데 왕치산이라는 시진핑의 그 오른팔이 69살이 돼 가지고 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물러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칠상팔하라는 규칙이 도입됐어요. 그 다음에 정치국은 더 안목적인 규정인데 정치국은 대략 64살까지 당대가 개최되는 시기에 선출되는 해에 64살이면 정치국원이 되고 65이 되면 퇴직해야 되는 그런 이 나이 제한 규정이 이제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임기제의 제도화예요. 우리나라 1년 단임제 대통령, 아니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있는 것처럼 중국은 이제 한 회기가 이 중앙위원회 한 임기 1기를 5년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82년 헌법에서 전인대 상무위원장, 부위원장,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부의장, 국가주석과 부주석,
이거는 우리로 치면 이제 국가 원수에 대한 칭호죠. 국무원,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부국가급 지도자까지 들어가는 이제 나이대에 해당되는 지도자들은 두 번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어요. 두 번. 이건 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 예를 들어 시진핑이 이제 올해 국가주석을 두 번째 하잖아요. 그렇죠? 다음번에 국가주석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이 얼마 전에 헌법을 바꿨잖아요.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70년대 유신헌법 할 때, 예? 그, 우리도 그 조항을 저기 없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유신헌법 반대 철폐 운동 해가지고 막 학생들이나 민주인사들이 감옥에 많이 가고 그랬죠. 그, 어쨌든 중국도 이제 일단은 헌법상으로 시진핑은 이 2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없앴기 때문에 차기에 3기, 뭐 4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헌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지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장은 당 지도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에는 당 총석이나 뭐 이 뭐죠? 상무위원이나 정치국원이 2기 이상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국가의 직기 2기 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관례로 당내 지도자들도 2기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게 관례로 그동안 쭉 그 실천이 돼 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임기제가 있었다. 집단 지도 체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이 신문에서 봤을 거예요. 격세 지정. 세대를 그러니까 격리하다 할 때 격. 세대를 한 세대를 거쳐서 이 지목해서 정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니까 격세 지정 방식의 후계자 결정 관행.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제가 잘 써놨어요. 당내 문건이나 관방 담론 체계, 공산당 담론 체계에서는 이 격세 지정이란 말이 아예 없어요.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 내부의 일종의 비공식적 관례로 1990년대에 이게 등장을 해요. 이게 뭐냐 하니까 덩샤오핑이 장점인을 예? 지목하고 나서 장점인이 다시 이 당점인 후계자로 덩샤오핑이 후진타오를 지목해요. 덩샤오핑 다음이 장점인이었죠. 장점인 다음이 후진타오잖아요. 한 세대를 넘어서 후계자를 지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진타오 다음 지도자가 이 누구냐 하면은 누구죠? 저기 시진핑이었죠. 그 시진핑은 장점인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진핑 다음 지도자가 우리가 그전에 옛날에 후춘하나 순정차 이 사람이 시진핑 다음 지도자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후진타오가 지목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시진핑,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진핑이 내려오고 나서 이런 규칙이나 관례들이 많이 깨졌는데 어쨌든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다른 지도자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지도자를 배치하여 후계자로 지정함으로써 질서 있는 권력 승계를 가능하게 하고 독재 정당을 방지해서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자기 후계자를 딱 지정해 놓으면 한 번 더 해먹고 싶어도 이 해먹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방지하에 독재자의 출현에 따른 다른 지도자의 반발로 인해 처리될 정치적 불안, 공산당의 생존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만드는 일종의 관례화된 제도라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후진타오도 이 그 장점인이 지목해 놓은 시진핑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후진타오도 그럼 시진핑이 후에 자기 후계자를 지목을 했다고 그동안은 언론에서는 얘기됐었어요. 그래서 그 후계자로 많이 거론됐던 사람이 이제 후추나와 순정차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거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적어도 이렇게 그 일종의 이제 중국이 굉장히 우리는 뭐 독재 정부가 권위주의고 막 이런 식으로만 보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나름 장기 집권을 못하게 한다거나 상호 권력이 특정 개인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치들을 나름 제도화시켜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격세 지정 방식의 후계자 결정 관행도 바로 독재자의 출현.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 이번에 이제 두 번 끝나고 2023년에 20차 당대에서 다시 3기로 들어가면은 그동안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이제 비록 헌법상으로는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규정을 그 두 번까지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폐기해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막상 3기에 들어가면은 아마 다수의 엘리트나 지식인이나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따른 정치적 혼란 이런 것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의 영도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단적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관행인데 일종의 제도가 아니 제도나 법이 아니라 임기제나 그다음 퇴직제 뭐 이런 어떤 관행들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집단적 권력 승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앞부분에 이제 거기서 유지되는 제도 덕트리라면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사실 뭐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려면 국회의원도 해야 되고 광역 자치단체장도 해야 되고 뭐 한 최소한 10년 20년 훈련을 해야 대통령으로 뽑아주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막 인기가 팍 해가지고 짠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충분히 검증 가능하고 단련되지 뭐 단련 시간을 통해서 검증돼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이렇게 저 사람이면 정말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됐더라 신뢰를 주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을 때 이제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직접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한계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거 민주주의에서는 거기에 따른 지도자를 잘못 선출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탄핵제도 이런 것도 만들어 놓긴 했잖아요, 그죠? 어쨌든 중국에서 중앙 영도 집단 아까 얘기했던 국가급 지도자들 있죠. 이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몇십 년간 단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차 당대에 정치국은 25명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려면은 최소 평균 40년에서 38년, 예? 이렇게 이 근무기간과 이 대기에서는 40년 이상의 근무기간과 당 연령, 근무기간은 이제 그 국가의 공직에서 근무하는 기간이고요. 당 연령은 당에 가입해서 당원으로서 하는 신분,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40년에 가까운 당원으로서 국가 근무 경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단련되고 평가받아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지도자를 육성하는가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예비 간부라는 거예요. 예비 간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치국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 상무위원이란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과장급, 국장급, 뭐 성부급, 국가급 쭉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비 간부라는 것은 아직까지 주로 이제 과장급, 국장급, 부장급 요 3단계에 해당하는 간부의 그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980년대 초부터 중국 공산당 조직국 산하의 청년 간부국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그 젊은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이 몇 단계 훈련을 거쳐서 리더로 키우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학교에서 치면 학문 후속 세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든 거지. 간부 후속 세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예비 간부들은 과장급, 국장급, 부장급 3단계로 나눠져요. 3단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과장급이 되기 위한 예비 간부니까 아직은 과장급이 안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장급이 될 수 있는 예비 간부, 부장급이 될 수 있는 예비 간부. 그래서 대략 이게 30대 초반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트랙에 안 들어가면 고위 간부가 되기가 거의 어려워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베이징에 있을 때 보니까 이렇게 30대 한 초중반에 이렇게 이 중앙 관료 이 당 조직이나 당 관련 어떤 그 부서에 이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그 친구 어느 날 현장이나 이런 어떤 그 현장 과장급 현장이라면 대체 과장급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수급 정도 돼요. 거기 가가지고 딱 3년 하고 오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야 쟤는 이 예비 간부 이 리스트에 들어가지고 이게 고위직으로 양성되고 있구나 이렇게 딱 감을 잡는 거죠. 자 봅시다. 쭉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그럼 예비 간부는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느냐, 이데올로기, 연령, 업무 성과 이런 걸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여기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이 PPT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54 이게 원래 옛날에도 이 얘기가 있었었어요. 예비간부를 양성해야 된다는 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화된 거는 개혁개방 이후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략 점점 이 예비간부 제대가 세련되고 공고화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2009년도에 보면은 전체 예비간부 수가요. 예비간부 이 라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예비간부 수가 당 조직국에서 약 5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성부급이 약 1,000명. 그러니까 이 1,000명 중에서 성부급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급 시와 청급. 이거는 이제 여기 6,000명. 형과 처급. 이거는 이제 과장급. 여기 이제 4만 명. 점점 밑으로 갈수록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로 올라갈수록 점점 평가돼서 대략 여기 보면 이제 나오는 게 그 예비 간부가 언제 조정되냐면 당대의 사이, 18자, 19자 당대의 사이가 되는데 되는데 대략 그 뭐 예. 그런데 대략 약 3분지 1 정도 여기 보면은 어디 갔지? 아이고 아이고. 대개 예비간부 총수의 3분지 1 이상이 성진하는, 그러니까 반이 성진을 못하는 거죠. 아까 그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있었고, 예. 그래서 그 매 당대가 있는 그 다음 당대 사이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9차 당대가 끝났기 때문에 20차 당대 사이에 이제 다시 이렇게 그동안 성진해간 사람을 메꿔놓는 예비간부 조정 시기겠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선택 기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데올로기, 연령, 지금 능력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이데올로기가 가장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이런 걸로 무장된 사람이어야 돼요. 연령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연령은 대략 성부급 예비간부, 즉 장관급이 되려면은 대략 45세에서 50세 사이에 장 사이에서 성부급 예비 간부 명단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지구급 시와 팀 국장급이 예비 간부가 되려면 대략 40에서 45세에 이 명단에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처급 과장급이 되려면 35세에서 40세 사이에 이 명단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참고로 중국 중央 조직부 규칙을 보면 성급 간부는 대략 45세에서 58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45세에서 50세니까 45세 58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이 차이가 한 8살 정도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젊은 친구가 일로 올라가는 거죠. 성부급 간부로. 여기는 이제 예비 간부 나이고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성부급 실제 나이인 거죠. 그죠? 그 예비 간부는 그래서 같은 동년배보다 항상 젊어요. 그러니까 젊게 쑥쑥 키워서 끌어올리는 거죠. 됐어. 근데 지금 능력이 이제 중요하다. 특히 지금 능력 중에서 많이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논문 한 논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 예를 들어서 그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티벳 지역에 그 책임자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수민족 문제, 중국은 국가 통합, 통일, 단결 이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죠? 소수민족 문제 같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사회 분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리더. 아니면은 지방 관료로서 돈을 막 끌어와서 예? 해외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킨 이런 걸 높이 평가하는데 근데 실제로 다수의 그 사람들이 그 원로 간부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렇게 그 베이징에 있는 고위 관료야 하고 관시가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힘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관료들이 이게 예비 간부들이 관시를 맺기 위해서 막 뇌물을 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이제 당 기울부에서 조직부와 기울 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 누가 후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은 중국은 공무원 시험 제도가 없냐? 있어요. 92년부터 공무원 시험 제도, 국가 공무원 시험 제도가 설치돼서 있어요. 근데 국가 공무원은 주로 이 기층 수준의 업무를 요구되는 기술적 행정적 스킬을 공급하는 관료 조직으로서 역할을 되지.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 필요한 정치적, 이론적, 사상적 이런 종합적 능력을 갖춘 리더가 되는 걸로 훈련 프로그램은 공무원 조직으로 간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돼서 이 최고 지도자로 올라가 전환된 케이스는 아직까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공개 선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요즘 시진핑 시기 이후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시진핑 시기 이전에는 사실은 지방 단위에서 이렇게 우리로 치면 면장, 읍장 정도는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케이스가 가끔 있었거든요. 그 선거를 통한 지도자의 선출이 그것이 최고 지도자가 될 가능성. 그냥 지방 단위 지도자로 끝났고 이것도 고위 지도로 올라간 적이 없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엄청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적 능력과 사상적 능력, 이런 어떤 지도자로서의 정치적인 어떤 감각, 정무 감각, 전문적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갖춘 종합적 리더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선거나 국가 공무원 체계를 통해서 등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트랙이 이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기층 지도자나 국가 공무원 체계를 통해서 등장한 젊은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로 큰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 가장 국장급, 그 다음에 성부급, 장관급으로 길러지는데 그러면 이제 최고 지도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 정치국 상무위원은 제가 최고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대략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정치국 상무위원이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성부급. 장관급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국의 중국의 신문에서 많이 비판을 받는 후한강이나 칭화대 공공정책학은 학장께서는 이 성급 지도자로의 단련 기간을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되건 일종의 학교로 성급 지도자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이 시기에 이 국가 지도자는 성을 통치하면서 훈련을 받고 또한 이외에 있는 정치국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은 각 성의 지도자를 쭉 보면서 누가 잘하나 관찰하겠죠. 관찰해서 평가해서 정치국원으로 끌어올릴 사람 누군가 쭉 마지막 볼 거 아니에요. 후보군 중에서. 그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를 관찰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한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하냐면은 중국의 선 중에 산동성같이 인구가 많은데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제사회에서 여러분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중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성 지도자로 단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군사나 애교 안보 업무는 중앙정부의 고유 업무잖아요. 시진핑이 고유 업무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거의 다른 나라 국가 지도자와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우수한 인재들만이 이 성 지도자로서 단련을 받고 거기에서 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정치국원이나 영도 집단으로 픽업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게 성급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학습, 성급 성장이나 부성장, 성당서기, 성당부서기는 일종의 국가 통치를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학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통령이 되려면은 대통령 저기 국회의원 경험만으로 안 되고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3선 한 4선 하면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중국도 그렇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봤을 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일종의 이제 이 집단적 권력 승계의 가도기로 당 최고 영도 집단 성원의 주요 조수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당 최고 영도 집단은 정치국 상무위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조수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정치국은 25명 있죠. 그다음에 서기처라고 기억나시죠? 조직표에서. 당의 각종 인사나 뭐 실무 관련된 어떤 그 예산이나 노선이나 이런 거를 총괄하는 사무국 관련된 일을 서기처 일을 하는 것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단계의 훈련 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고 지도자가 될 후보들이 중앙 서기처와 정치국에 들어와 정치국 상무위원회 조수가 되어 당정군의 특정 업무를 분담해서 관리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그러니까 이 한편으로 이 서기처 서기들과 정치국원들을 이렇게 훈수를 떠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기도 하고 한편으로 평가도 한다는 거죠. 저 중에서 누구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픽업해서 끌어올릴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단계를 이제 예비 간부 단계를 거치고 이 두 개의 단계를 거치면은 이제 마침내 최고 지도자 집단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표를 보면은 그 16기, 17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진타운 시기죠. 18기는 시진핑이 18차 당대에서 등장됐잖아요. 18기, 19기죠, 지금이죠. 근데 이제 후진타운 시기를 봤어요. 16기, 19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된 사람이 이제 이때는 정치국 상무위원 여러분 9명이었었어요. 지금 7명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급 서기 및 성장, 성급 당서기 및 성장 근무 연수, 근무한 성의 수, 16기, 17기 성급 부서기, 그 다음에 성급 서기 및 성장 근무 수, 근무한 성의 수를 쭉 보니까 성급 서기 및 성장 근무한 수는 대략 기기 7.11기가 됐고요. 1기. 그 다음에 근무한, 아니, 7.1년이 됐네요. 그 다음 근무한 성의 수는 대략 1.2개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17기도 보면은 성급 부서기 및 근무한 연수가 대쪽 4.9. 이렇게 쭉 통계가 나눠지죠. 그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6기, 17기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및 서기처 서기 단련 해낭. 여기는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기라는 거예요. 기. 중앙위원이 3.2기를 했다는 거, 15년 이상 중앙위원 했다는 거. 아, 앞에도 내가 잘못 말했네. 기. 그러니까 1기가 5년이니까, 그죠? 대략 15년하고 조금 몇 년 더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앙, 정치국, 그, 이 중앙위원, 그 다음에 정치국 후보위원, 뭐, 이 보면 이게 이제 1.4기. 그러니까 대략 이게 뭐냐면은, 이러면 이제 5년, 뭐, 한 7년 정도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중앙서기처 후보 서기, 중앙서기처 서기를 대략 0.9기면은 뭐 최소 한 5년 조금 4년, 4.5년이나 한 4년 이상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균을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황지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을 한 15년 했네요. 중앙위원 그 정치국 후보위원을 한 10년 했고, 이 사람은 중앙서기처 서기를 안 했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기를 보면은 중앙위원을 이제 중앙위원이나 후보위원을 3.8기로 했으면 대략 한 20년 정도 중앙위원이나 중앙위원 후보위원을 했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람, 호거창 같은 경우는 봅니까 25년을 중앙위원이나 중앙후보위원을 했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쭉쭉 보면 1.7기. 서기처 서기도 이제 한 5년 정도 평균.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평균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단련 과정을 거쳐간다 이런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그죠? 이제 그게 이런 어떤 장기간 단련 과정을 통해서 최고위원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되는 게 이게 이제 이 추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추천, 협의 그리고 선거를 통한 선발 절차, 그 선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여러분 선거가 있어요. 중국에 여러분 인민대표대회는요, 형급 우리로 치면은 군 있죠, 군. 도시의 구, 지방으로 가면 군급에서는 인민대표대회를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요. 그다음에 이제 시급 이상 군급, 시급부터는 간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해요. 인민대표대 인민대표를. 그다음에 이제 이 최고 지도자,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이나 이런 것들도 어쨌든 그 과정의 중간에 전부 다 선거를 통한 선출 과정을 형식적으로 반드시 거쳐요. 근데 문제는 선거를 통한 선출은 마지막 단계에서 일종의 요식행위고, 후보자가 결정되기까지 과정이 실질적으로 후보자가 다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각 지도급 인사들의 후보자가 외비 후보자가 결정되느냐, 그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이 공산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렴풋하게 대략 이렇게 되겠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모호한 게 너무 많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까지 최고 지도자의 결정 선발 과정이 투명하게 제도화되고 절차화되고 이렇게 규범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인치적인 요소와 타협이나 이런 어떤 그 지도자 간의 이런 어떤 그 타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결정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우선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중앙위원하고 정치국은 정치국 상무위원 크게 두 트랙으로 나눠봤는데 중앙위원회 선발 과정을 봐봤어요. 자, 중앙위원회는 선발 과정을 크게 보면요. 후보자 결정과 표결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요. 표결 선거는 중앙위원회는 누가 선출하겠어요? 당대표대회 선출해요. 근데 당대표대회에서 그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중앙위원을 선출하느냐? 사실은 당대표대회는 그냥 거의 거수기야. 그 마크에서 이미 당 중앙에서 결정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기까지 모든 게 결정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방식이냐? 그동안 거의 자료가 공개가 안 돼서 잘 몰랐는데 2000년도부터 서서히 후진타오 시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그 쭉 보면은 이 중앙 지도부에서 하향식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일정 범위의 인원 중에서 예비 후보단을 골라내고 당대 기간에 대표단의 예비 선거를 거쳐 최종적으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고 정식 회의에서 대표단이 선거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이게 중국 정부가 말하는 공식적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하향식이 엄격한 절차고 어떤 인원 중에서 예비단을 골라내는지 그걸 들여다 봅시다 한번. 자, 18대 중앙위원 선출 과정을 보면은요, 18차 당대회가 여러분 1912년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있죠. 그러니까 대략 그 당대회가 있기 1년 전부터 있잖아요. 예? 1년 전부터 당대표 선출 과정이나 그다음에 중앙위원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돼요. 자, 그게 뭐냐면은 대략 2011년 7월부터 6월까지 59개 공작조. 이걸 우리로 치면은 뭐 일종의 TFT가 59개로 되는 업무조. 조를 짜서 이렇게 일종의 TFT를 구성하는 거죠. 그 전국 31개, 중국의 성급 행정구역이 31개잖아요. 성시 뭐 이렇게 소수민족구 해가 자치구에서 31개 성시구와 130개 중앙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요? 중앙국가기관 뭐 외교부 이런 것도 중앙국가기관인 거죠. 사회과학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중앙당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죠. 중앙금융기관 뭐 인민은행 뭐 이런 같은 이런 은행, 그다음에 베이징의 주요 국영기업 예를 들어 수도강철 같은 아니면은 뭐 중국 석유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핵심 국영기업에서부터 이 사람들 여기 들어가서 중앙위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받아요. 이 중앙군사위는 또 별도로 또 아홉 개 공작조를 따서 또 이 군 조직으로 들어가서 이걸 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처음에 들어가서 추천을 통해서 이제 이 1차로 받은 사람이 약 42,800명 정도가 이제 이 18차 당대회를 놓고 보면은 1차적으로 이제 추천받은 사람이 이 정도 인원을 추천받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들어가도 가문의 영광인 거지. 그죠? 중국의 공산당은 몇 명이에요? 8,700만 명 중에서 42,800명 정도 추천 명단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차 평가를 통해서 27,500명으로 줄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일일이 면담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줄여서 추천을 하고요. 그 이 두 단계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이 범죄 경력이 없는지 당 어떤 규율을 위반한 적이 없는지 그런 걸 하고요. 또 어떤 이 18차 당대회 모든 경우가 아닌데 18차 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문지를 돌려서 그 추천된 후보자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평가도 들어요. 쭉 그 뭐 전장 2차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문 내용대로 인물 평가, 도덕, 품행, 업무 자세, 직무 능력, 청렴도, 자기 통제, 자기 관리, 뭐 이상한 뭐 중국에 보면은 막 그 여자 문제도 심각하고 그죠? 부패 문제도 심각하고 판빙빙 이런 사건들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고위 관리들과 이렇게 막 연예인들하고 연결된 것도 막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부정 부패, 뭐 당규율 위반 이런 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는 점들이 다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거죠. 검사를 통해서 이제 또 어디 갔지? 2번이 없어졌네.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이 전 과정을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 후보자가 중앙위원 후보자가 결정되는 과정에 계속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하반기부터 처음에 이제 추천 명단이 결정되고 나면은 상반기 한 6, 7개월 동안 21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 공작조 아까 40몇 개 있었죠.
이에서 보고받고 후보자를 계속 회의를 통해서 약 727명으로 명단을 또 줄여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2012년 10월 달에를 다시 이제 532명 줄이고 쭉쭉 계속 줄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당 회의가 있기 전에 당 그 당대회를 주관하는 이제 그 해 당대회를 주관하는 그 책임자들한테 명단을 제출해서 막판에는 이 중앙위원 그 당대회에서요 두 가지 선출 과정을 통해서 중앙위원이 결정돼요. 처음에 예비 선거고 두 번째는 이 정식 선거예요. 예비 선거는 아직까지 당대회가 되기 전에 당원들이 모여서 예비 선거를 해요. 그래서 예비 선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략 그 차액 선거라고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240 20, 여기 보면은 224명 가운데 19명이 탈락하고 그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후보 의원도 190명 중에 19명이 탈락하는 이런 탈락률을 보이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220 우리 그 전국구처럼요. 19명이 탈락하잖아요. 이 그다음에 여기 후보자 중에 누가 죽거나 이러면 이제 이 후보 의원이 다시 정의원으로 올라가죠.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 선거를 거치고 나서는 정식 선거를 이제 그날 당일 날 해요. 근데 정식 선거는 한 명도 안 떨어뜨려요. 공개적인 선거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정식 선거와 예비 선거는 보통 2, 3일 사이로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치국은하고 정치국 상무위원은 훨씬 더 복잡해요. 자, 중앙위원은 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잖아요. 19차 당대회 하면은 당대회 막 업무 보고하고는 마지막 단계 가면 결국은 중앙위원 선출하는 과정이 당대회 마지막 2, 3일 주요 업무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 이거는 뭐예요?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최고 지도자 반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결정되느냐? 뭐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공산당이 얘기하는 건 확고한 정치적 견해, 뛰어난 지도 능력, 민주 집중제 집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는 거, 굳건한 당성을 지킨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이거는 뭐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너무나 좋은 얘기들이니까. 그 선발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다.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 추천 과정이나 수차례 협상 뭐 합의 이런 과정도 있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 보면은 차기의 정치국 상무위원 누가 들어가 어느 날을 보면은 왕운이 들어갔다 어느 날 보면 빠졌다가 뭐 리엔차오가 들어갔다 빠졌다가 그다음에 왕치산이 들어가니 많이 막 계속 그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막 이 보통 당대에 한 1년 남겨놓고는 그게 중국 관련 이 신문 기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 홍콩 쪽 언론들이 그런 기사들을 많이 쓰고도. 그래서 보면은 2012년 이제 18차 당대회 같은 경우는 되게 재미있는 제도가 도입됐어요. 17차, 18차 두 당대회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이 정치국 상무위원하고 정치국원을 결정하는데 일종의 그 이렇게 이제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이른바 민주추천이라는 게 도입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여기 보면은 베이징에 개최한 당원 영도 간부회의에서 18기 중앙정치국위원과 상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민주추천을 진행했다. 2015년 5월달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대략 약 400명 정도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그다음에 전직 퇴직 그 정치국원 이상을 한 적이 있는 퇴직 간부들이 베이징에 있는 한 회의장에 모여가지고 정치국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의 자격 여건이 해당되는 성급 이상의 간부 명당 200명을 줬어요. 거기에서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차기에 정치국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이제 투표 용지에 써서 제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7차 당대회 때 이 제출을 딱 해서 보니까 원래는 사실은 있잖아요. 신문에서 17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아니 16차 당대 거치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리커치앙 저기 시진핑이 아니라 리커치앙이 될 거라는 일반적인 관측이었었어요. 근데 그 400명 이상의 이 중앙위원이나 후보위원이나 언론 지도자들이 딱 명단을 모아 보니까 리커치앙이 2등이 나오고 시진핑이 1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뒤집어졌다는 게 그게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투표, 그러니까 이걸 이른바 민주 추천회라 그래요. 이게 이제
18차, 17차 두 당대에 도입됐었어요.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결정하는 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근데 19차 당대에 시진핑이 이걸 없애버렸어요. 또. 자,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민주추천에 다수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바로 정치국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지. 거기에서 표가 너무 적으면은 그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반열에 집어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 보면은 제가 줄쳐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추천의 결과와 해당 후보 추천 민주 추천의 결과에서 이제 표 득표 상황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내 조직구나 뭐 기울 검사위 이런 데서 해당 후보에 대한 쭉 그 예비 후보 간부에서부터 쭉 관찰해 온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록들. 그것도 볼 것이고. 그다음에 지도부의 구조적 필요. 이거는 이제 뭐 중국에 보면 여러분 상해방, 왕당파 뭐 민주 청년 그 뭐 청년 동맹파 막 이런 얘기들 구분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지도자들끼리 너무 이제 일종의 이제 타협을 통해서 이 사람 넣자 빼자 이런 일종의 또 타협도 하겠죠. 그런 것들이 고려되면서 굉장히 반복적인 논의를 거쳐서 맥락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 장중앙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치국 및 상무위원 선발 과정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된다라는 정도 어림잡아 보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매 시기마다 결정되는 변수나 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딱 그냥 선거를 통해서 다수표가 한 표라도 많으면 당선되고 이런 규정이나 딱 명쾌한 제도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 개방 이후에 선발 과정이 한 계획 개방 이후에 당대회가 꽤 있었잖아요. 그죠? 대략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정치국원이나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더라라는 걸 이제 그 중량 당교라는 당교 교수가 이제 그걸 뽑아봤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중앙위원으로 재임 중해야 된다. 중앙위원이 아니면 안 된다. 현직 성부급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의 간부를 맡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정치국에 진입할 때 나이가 64세 밑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 훈련 경험이 있어서 성급 당위원회나 부석이나 부성장이나 성장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 이상의 성 중앙과 지방의 양쪽 모두에서 보직 순환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경제 분야 혹은 당 업무 당무 경험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이익 관계나 인맥 연공서열 이런 것도 고려된다는 거죠. 인맥 누구 막후에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해주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정치국 상무위원을 경험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서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등장한다 정도로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정치국 상무위원을 볼 때 있잖아요. 상무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 총석이나 국무원 총리나 전국 인대이장 정협 주석, 기울 검사의 서기, 상임 부총리 같은 역할들로 나누어서 분담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즉 국가 업무를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업무에 적합한가도 이 7명 내지는 9명이 결정되는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은 정무 감각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전문적인 자기 또 영역도 있어야 돼요. 전문가이면서 정치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평가를 이제 해보자면은 19차 당대를 거치면서 이 집단적 권력 승계 제도화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190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이 특히 이제 장점인가 후진타오 시기 20년간을 거치면서 집단 지도 체제와 권력 승계가 나름 이렇게 제도적인 길로 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나름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19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특히 지난번 작년 11월 달이죠.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많은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임기제와 연령 제한 그리고 객세 지정 방식의 후계자 지정 등의 규칙과 관행이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임기제가 두 번 하면 안 되는데 폐기됐고 연령 제한도 이렇게 칠상팔하 했는데 왕치산이 지금 국가 부주석으로 등장했잖아, 그죠?
원래대로면 왕치사는 이제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 거죠.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또 시진핑이 픽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연령 제한을 무시한 처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객세 지정 방식에 원래대로면은 차기 20차 당대회 되면 이제 후계자가 나와야 돼서 이번 기회에 그 19차 당대회에 시진핑을 이을 후계자를 결정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없어요. 지금 시진핑을 이을 후계자가 누군지 안녕 오리무중이 아무도 몰라. 지금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위원 등 최고 지도자의 선출 과정에 대한 제도적 수준 역시 퇴행적이다. 아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민주 추천회가 이제 물론 이제 투표를 통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400명 이상의 내지는 300명, 18차 당대회는 17차 당대회는 400명 이상의 중앙 지도자가 모였고요. 18차 당대회는 300명이 모였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무기명 투표로 비밀 투표로 이렇게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당 내부에서나 아마 비록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니지 전 당원은 아니지만은 고위 지도자 내부만이라도 부분적으로 민주적 절차가 도입돼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민주 추천 방식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없애는 원리로 이제 시진핑이 말하는 게 후보자를 이제 선거를 투표를 통해서 후보자를 추천을 하니까 이 최고 지도자가 되려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투표 찍어달라고 막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폐단이 너무 많더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어쨌든 중앙위원 내비 인선 과정도 이제 과거에 그 후보자가 결정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 결정되는 과정에 보면은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이제 몇만 명씩 몇천 명씩 후보자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각 지방 당대에서 주로 확대 이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선거 이 추천 방식, 투표를 통한 추천 방식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방식보다 주로 이제 면담 방식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중앙위원 후보자가 결정되는 과정을 시진핑이 그 업무조 TFT 팀장을 직접 맡아서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이런 거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시진핑이 아니라 중앙서기처 상무서기가 하는 게 관례였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집단지도 체제의 형식적 틀은 유지되고 있지만은. 당 총서기와 다른 상무위원들과의 관계가 사실상 상하 관계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과거에는 상당히 수평적으로 유사한 관계였다면은 근데 이제 시진핑이 등장하고 나서는 1년에 한 번씩 다른 상무위원들이 시진핑한테 업무 보고도 해야 되고 상하 관계처럼 그다음에 이제 당장에 시진핑 사상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이제 넣어서 시진핑이 권위가 강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집단 지도 체제와 집단적 권력 승계의 제도가 태양적인 길을 이제 걷고 있는 게 특징인데, 자 이게 이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다음에 그것이 현재의 특징이 뭔가,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처럼 훨씬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양성과 그러니까 일정한 제도적 기재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선계가 가능한 메커니즘을 만들어놨고 굉장히 40년 가까운 장기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추천과 검증과 뭐 투표란 이런 절차들을 통해 지도자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완전하게 제도화되고 투명화되고 공개화돼서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대략 그동안 중국 공산당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런 정도로 추측 가능하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